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 EU LCS 스프링 스플릿 오늘은 그 1주 2일차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캐스터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 좁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개막전 경기가 있었고 오늘이 이제 1주 2일차인데 네. 야, 어제 경기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어제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근데 방금 전에 LCK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다 까먹지 않았을까. 저 출근하기 전에 네. 보다가 갈라 그랬거든요. 네. 안 끝나 경기가.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또 LCS가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장기전 하면 또 길게 가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거 하면 또 LCS가 뒤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네. 장기전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네. LCS가 원조라기에는 네. 아니야. 중국이 아, 진짜 원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LCS는 좀 새로운 메타의 산지로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제가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된 단판제 풀리그 1일차고 오늘이 2일차거든요. 어제 봤던 그 팀들을 오늘 또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예. 이제 2일차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 계속 같은 팀만 나오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매번 다른 팀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팀의 전략도 보고 저 팀의 전략도 보고 그렇죠. 굴려먹는 자, 네. 다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뷔페 같은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재미있는데 자, 오늘 어떤 경기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경기를 보기에 앞서서 전체 랭킹 그리고 오늘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랭킹입니다. 어제 한 게임 어제 이제 1일차 단판제였기 때문에 하루 경기만으로는 순위가 그냥 공동 1위와 공동 6위로밖에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공동 1위에 G2, 바이탈리티, 자이언츠, 샬케, 후나틱, 공동 6위에 유니콘, H2K, 스플라이스, 로켓, 그리고 미스피치입니다. 근데 벌써 네. 시작부터 오늘 첫 번째 세트 경기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보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경기 전체 오늘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죠. 자, 오늘 매치업입니다. 첫 번째 매치업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 두 번째 경기 스플라이스와 유니콘 서블러브, 세 번째 경기 H2K와 프나틱, 네 번째 경기 G2 스포츠와 로켓, 또 다섯 번째 경기 미스피츠와 샬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매치 1 현재 1승 중인 두 팀의 대결인데 예. 스토리까지 있어요. 아, 그럼요. 선수단 수합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스플라이스와 유니콘도 기대가 많이 되고 이때 또 G2와 로켓도 기대가 되고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G2와 로켓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G2에 와디드와 야난이 있거든요. 맞죠. 예, 물론 작년에 활약했던 로켓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거의 다른 곳에 퍼져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친정집이거든요. 그렇죠. 예. 친정팀한테는 질 수가 없어요. 예, 선수 입장에서는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예. 내가 가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선수 엔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이언츠, 루인, 조커, 베시, 스틸백, 그리고 타르가마츠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는 바이탈리입니다. 바이탈리트입니다. 카보차드, 길리오스, 지주케, 미니트럭박스, 그리고 잭트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는 루인이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루인을 제외하면은 미드에서 네. 지주케 그리고 원거리 딜러의 미니트로파크 선수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예. 팀 내부적으로 굉장한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멘탈이 대단하다고. 아, 팀원들의 멘탈을 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바이탈리티가 약간은 그래도 우세하지 않나 싶네요. 자, 과연 양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일단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 자이언츠가 그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스프링 때 네. 이제 썸머 지나고 승강전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선수들이 뭐 루인, 길리오스, 지주케, 미니트로박스, 잭트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2부 리그 때 자이언츠를 올렸던 선수 중에 자이언츠에 남아있는 선수들 루인 한 명이고요. 나머지 4명이 지금 바이탈리티로 가 있는 거고 여기서 네. 이제 누가 에이스였는지를 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약간 루인 입장에서는 네. 내가 있었으니까 우리 팀이 올라간 거다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4명 입장에서는
너는 승객이었다. 어, 우리가 한 거야. 그쵸, 예,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이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 이 두 팀 모두 이겼던, 승리했었던 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경기력도 좋았어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경기력이 살짝 부족했으면은 아, 이거는 그냥 한 팀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둘 다 그냥 좀 일방적으로 이겨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더군다나 자이언츠에서 어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 탑에서 활약을 하는 루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루인 네.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비지 차지와 그냥 결전을 벌여야 돼요. 누가 탑인지. 네. 진짜 그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오른 가지고 그 정도였으면은 예. 요즘 유행하는 카밀 잡으면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몰라요. 오. 갱플랭크와 카밀이 제일 기대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현선에서 얘기를 또 빌리면은 얼마 만에 보는 탑 캐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 정도였잖아요. 예. 예. 데뷔 전에 탑이 캐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SKT 경기에도 트알 선수 데뷔했거든요. 아, 네. 네. 물론 뭐 그 데뷔 전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네. 네. 자, 그리고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눈에 띄었던 에이스라고 한다면 지주케 선수. 네. 미드 라이즈를 플레이했던 지주케 선수가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지주케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화끈한 그 공격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네, 궁극기 쓰는 네.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단력 네. 있는데 그게 그냥 무모한 게 아니고 과감한 거예요. 냉정함에 좀 섞여 있습니다. 보면은 해야 할 때만 해요. 아, 그렇죠. 예. 네. 괜히 남발하다가 미끄러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1티어급 미드라이너가 맞습니다. 아. 앞으로 한 5경기 정도는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어제 보여준 경기력 기준으로는 1티어입니다. 어, 그렇군요. 자, 지금 다섯 명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풍채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바로 지주케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전체 스케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네요. 자이언츠, 바이탈리티, 스플라이스, 유니콘, H2K, 프나틱, G2 로켓, 미스피츠, 샬케까지 이렇게 오늘 다섯 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2018 LCS 같은 경우에는 단판 풀리그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1주차 LCS 할 땐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제 1주차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오 뭐야 한 판 더 할 줄 알았는데 한 판 하고 끝나네.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EU만 있는 것이 아니라 NA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 진짜 볼거리 많은 날이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사실상 LCK부터 지금까지 거의 연달아서 쭉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말 그대로 롤데이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LCK 끝나고 잠깐의 쉬는 시간 이후에 LCS를 쭉 가는 거거든요. 완벽하네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길다 보니까 피곤해서 잘 수 있다는 거. 자고 일어나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아, 맞네요. 아, 네.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피곤하신 분들 좀... 네. 잠깐 졸다가 오셔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예, 추정컨대 오늘 한 뭐 오후 1시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시간을 계산해봤을 때 빠르면 12시고 늦으면 2시 정도 안에 아, 예, 예. 딱 그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제 있었던 유니콘과의 경기에서 아... 와 이거를 역관광을 시키고 살아갔어요. 완벽한 장면이었죠. 네. 이게 보시면은 풀무질로 한 다음에 평타를 치면은 저렇게 한번 상대가 에어본이 잠깐 되거든요. 에어본이 되는 바람에 카밀의 평타가 네. 캔슬이 돼버렸어요. 완벽했죠. 네. 저게 캔슬이 안 됐으면은 뭐 같이 죽거나 했을 텐데 그렇죠. 살아갔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봐도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이 상대를 죽이고 살아나오는 장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EU LCS에서 이번 시즌엔 최고의 탑 명장면이 아닌가. 아, 그렇죠. 예, 저런 2대1 장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지금까지는 최고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뭐랄까 좀 EU LCS가 약간 매콤하면서 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올해 2018년 들어오면서 더욱더 수준이 높아지고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중계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네. 여기도 LCK와 똑같아요. 그럼요. 유럽의 1부리그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저번 시즌엔 좀 매콤한 맛이 있긴 있었어요. 예. 네. 매웠습니다, 가끔. 예. 하지만 이번 시즌은 좀 달달하지 않을까? 예. 근데 뭐 단 것도 많이 먹으면 좀 질리긴 하는데. 아. 예. 뭐 하여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게 이 바이탈리티와 자이언츠를 놓고 봤을 때는 항상 보던 선수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2부 리그까지 모두 챙겨보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면 어? 뭐야 새로운 선수가 왔는데 야 되게 잘하고 색깔 있고 재밌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슈퍼루키 이런 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약간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는 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보는 그렇죠. 입장에서? 네. 예, 저는 예전에 다른 게임에 대해 비유를 하자면은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세레모니자라는 선수들 좋아했습니다. 아, 예. 좀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은 선수라든가. 그렇죠. 아,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예. 보는 맛이 있어요, 팬 입장에서. 자, 그래서 관종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 동의합니다. 예. 약간 관종인 선수들이 예. 있어줘야 돼요. 그럼요. 예전에 LCK 왜 재밌었습니까? 예, 인프 선수랑 피글렛 선수랑 말로 그냥 때렸거든요, 서로. 예. 자, 이제 양팀 최종 로스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카보차드기, 일리오스, 지주케, 미니트로 팍스, 잭트롤. 양팀 큰 변화 없이 예, 1군 엔트리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바이탈리티의 헤드코치 야마토 캐노님 아, 셔츠를 매일 바꾼다는 그분이죠. 아 그렇죠.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옵틱 NA로 간 우리 유니콘의 전 매니저였던 로만 매니저님을 매니저분이 제일 좋아했었고 네. 우리 그 코치님들 중에 저 야마토 캐노님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아, 한 명은 남아있네요. 네. 일단 이름이 좀 호감이 가요. 아하. 제가 쓰덕이라서 아 이름도 호감이 가고 그리고 셔츠가 매번 바뀌는데 이게 사실 뭐 옷도 중요하지만 네. 옷걸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옷걸이가 좋으니까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후에 잘생긴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코치 감독님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부러워요. 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겠네요 저희.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저희 또 저희만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진짜요? 자 오늘 경기는 네.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 두 팀 간의 대결이고요. 예, 과연 자이언츠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1주차 2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바이탈리티가 2승으로 마무리를 할지 현재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자이언츠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네. 자 일단 어제 있었던 이후의 경기들을 좀 봤을 때 LCK와는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보통 상위 투에서 가져가는 픽은 라이즈, 세주아니 그리고 이블린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루인의 저격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루인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밴 혹은 카밀 갱플랭크 셋 중에 한두 개는 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게 가장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밴카드라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네.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는 라이즈를 일부러 오픈해서 자이언츠가 라이즈를 가져가게 하고 본인들이 칼리스타 브라운 가져갈 수도 있네요. 오른밴 나왔죠. 오 그렇네요. 현수환 해설의 시나리오대로 조금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언츠에서는 세 번째 밴으로 칼리스타 이러면 라이즈 막아야죠. 이러면 상대방에게 라이즈를 주고 가져올 만한 챔피언이 부족해지거든요. 네. 이게 특히나 지금 어제 봤던 우리 EULCS에서는 라이즈를 주고 좀 말자를 가져온다. 요런 밴픽 패턴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말자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나르벤. 이러면 배시 자신 있으면 라이즈 가겠죠. 왜? 바루스를 먼저? 이거 라이즈 열리면 무조건 바이탈리티 가져갑니다. 지지케 예, 어제 지주케. 라이즈로 하드캐리 했어요. 그럼요. 정말 잘했었거든요. 오 근데 애쉬는 좀 의외입니다. 물론 예 바루스를 고를 수 있다는 건 애쉬도 고를 수 있다는 건데 예. 약간 서로 다르거든요. 애쉬는 먼 거리에서 이니시에이팅이 가능하고 그렇죠 라이즈 아, 가져가네요. 그렇죠. 예. 역시나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지주케라면 제 생각에는 말자보다는 카시오페아나 아지르 같은 픽으로 라이즈를 상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라이즈를 상대로는 아지르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예. 자 바이탈리티 고민하다가 아지르 먼저 자 라이즈를 상대할 미드라이너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블린이 살아있는데 어제 LCS 기준으로는 예. 이블린이 굉장한 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블린 혹은 랭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는 정글의 목록은 이블린, 랭가, 카직스, 자르반은 밴드네요. 이블린, 랭가, 카직스 정도에 세주안이 정도 있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서 탐켄치부터 먼저 챙겨가요. 탐켄치를 먼저 가져갔다는 거는 바텀 네. 라인전에 있어서 원거리 딜러의 픽의 범위를 넓혀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가져가면 뭐가 나와도 할만해. 그리고 또다시 초가스가 나왔네요. 그렇네요. 그것도 루인 선수가 초가스를 네. 좀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탑 챔피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쵸. 초가스는 좀 의외인 느낌인데요. 아 이건 배시한테 보여주는 픽이죠. 설마죠. 예. 네. 미드 아질이 이미 있거든요. 초가스는 제 생각에는 루인 선수 기준으로 나르와 오른이 밴드에 있으면 선픽하기 가장 무난한 챔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가스 입장에서 나르 힘들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른이 살아있으면 굳이 오른 냅두고 초가스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자 일단 그러면서 바이탈리티에서는 그라가스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라가스예요. 그리고 이어서 밴드로는 브라움, 자이언츠에서는 이즈리얼, 서포 밴드라는 바이탈리티와 원딜 밴드를 하고 있는 자이언츠입니다. 그렇죠. 이즈리얼과 칼리스타 밴드 이러면은 이제 코그모, 베인, 케이틀린 정도 있거든요. 바루스까지 네. 포함하면 뭐 애쉬도 뭐 잘하면 나오고요. 네. 또 덧붙여보자면 뭐 시비르도 있고요. 아 그쵸. 시비르가 오늘 LCK에서 대박을 쳤죠. 아 그럼요. 저는 CS 1400개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딱 1000개까지 봤거든요. 1400개는 처음 봅니다. 네. 그리고 타릭 밴. 타릭 밴은 약간 그런 의도도 있어요. 시비르 타릭 조합을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시비르 타릭 초가스. 지난 시즌 초가스가 최고의 좀 그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유행했던 조합이거든요. 네. 초가스 같은 뚜벅이 챔피언들에게 시비르는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 시비르와의 연계가 가장 좋은 타릭을 배낭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그러면서 자이언츠에서는 바루스까지 잘랐습니다. 무난한 원거리 딜러는 제 생각엔 코그모예요. 상대팀에 그러니까 자이언츠 기준으로 탱커가 둘이 있거든요. 케이틀린을 가져갔네요. 오 그렇네요. 네. 코그모를 안 가져가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미드가 아지르기 때문에 탱커를 잘 녹이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코그모는 좀 더 빠르게 녹이기 위한 원딜러 네. 혼자서도 녹여버리려고 어떻게 조합을 맞추는 것이고 아지르와의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케이틀린 또한 굉장히 훌륭한 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야락한 설마? 오 그렇죠. 특히 EU LCS에서 어제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자 에고 아닙니다. 그렇죠? 자야락한 같습니다. 조합만 놓고 보면은 예. 시즌 7 롤드컵이네요. 그렇네요. 예. 자 일단 그러면서 바이탈리티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일단 추정컨대 서포트 소저 나와 있으니까. 네 여기서 탑이나 갱플랭크 나오나요? 드디어? 왜? 네? 갱플랭크 카메 살아 있거든요. 갱플랭크입니다. 갱플랭크 나왔네요. 네. 이러면은 그라가스 정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갱플랭크가 나오면서 그라가스는 정글로 밀리게 되었고 그라가스 정글은 요즘 그렇게 픽률이 높진 않아요. 네 지금. 맞아요. 보기가 좀 어렵죠. 네. 네. 다른 정글에 비해 딜도 탱도 애매하고 유틸성 또한 살짝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나오는데 길리우스 선수의 그라가스.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봐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전부터 그라가스가 가지고 있던 뭐 술통폭발 이용한 변수 창출 등등 이런 건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라가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진영 붕괴. 저렇게 파고 들어오는 조합 상대로 예. 한가운데에 술통을 딱 터뜨리면 딜러진은 뒤로 밀려나버리고 탱커진은 당겨지는 탱커진을 녹이기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탱커를 녹이기에 좋은 또 아지르까지 있다. 예, 바이탈리티도 나쁘지 않은 조합을 예, 구성해온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EU LCS 스프링 스플릿 1주 두 번째 주차에서 첫 번째 게임인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의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이번 1주차를 2승으로 마무리할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2승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어제 다 1승을 한 양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관중들을 잠시 비춰주고 있고 배시 선수 약간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예. 갱플랭크 픽이 이번 경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P에 가까워요. 지금 양쪽 챔피언 상황을 봤을 때 갱플랭크 활약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초가스와 세주안이거든요.
탱킹 능력이 있고 CC는 강하지만 딜이 초과세 그 포식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네. 강하지 않아요. 오. 세전이도 아프지만 갱플랭크가 작정하고 버티는 템트리를 선택하면 못 녹이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 갱플랭크가 성장을 마치게 되면은 결국 자이언츠의 조합은 사거리가 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다 파고들어야 돼요. 근데 파고들기에 그라가스 궁극기 그리고 갱플랭크 궁극기에 화약통 아지르의 궁극기까지 상대는 받아치기에 전문가들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심지어 케이틀린 또한 덫을 까는 원딜러거든요. 예. 약간 조합이 카운터픽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배시가 얼마나 탑을 많이 터트려주고 바텀에도 이득을 봐주느냐가 중요해요. 네, 라이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무난하게 성장하면 힘듭니다. 네,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왼쪽 블루팀이 자이언츠, 오른쪽 레드팀이 바이탈리티고요. 자, 갱플링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루인 역 기다리고 있죠? 자, 초반에 싸웁니다. 자, 일단 당장의 딜교 안에서는 약간이지만 체력적으로는 지금 루인이 좋아요. 그렇죠. 약간 자존심 싸움이었고 네. 카보차드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템트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갱플랭크들이 네. 저런 탱커들과의 라인전에서는 주문 도둑검을 가거든요. 돈을 벌겠다 나는. 너는 CS를 먹어라. 나는 CS와 도벽을 통한 돈을 획득하겠다. 네. 더 아이템을 가는데. 많이 가져오겠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더 라인전의 안정감을 선택했습니다. 저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아래쪽에는 루인 선수의 1일차 유니콘 서블러브 상대로 보여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제 워낙 짜릿기 때문에 저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오르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일단 세주안이 무난하게 정글 돌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갱플랭크를 얼마나 눌러놓느냐 그리고 라이즈가 돌아다니면서 본인을 어떻게 키우느냐예요. 팀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을 키워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키를 네. 만들어서 배시 어깨가 굉장히 무겁군요. 그렇죠. 라이즈가 결국 이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라이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바이탈리티가 원하는 흐름대로 갑니다. 와 지주케 딜교환이 아지르가 이런 챔피언이에요. 저 쑥 들어와서 푹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아지르 중에 라이즈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선수들도 있는데 보통은 아지르가 사거리 차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라이즈를 괴롭히거든요 초반에. 네. 와 역시 지주케 살아있어요. 어제 라이즈로 좋은 모습 보였고 그만큼 라이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미드라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주안이는 동선을 다시 꼬아가지고 바텀 갱킹을 선택했네요. 갱플랭크에 대한 갱킹은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아래쪽으로 상대 정글 들어가는 동선까지 그라가스의 위치를 얼추 아는 거예요. 이거 탐켄치 포지션이? 예 지금 옆쪽으로 들어와서 일단 조커가 위쪽에 있거든요. 네 탐켄치 포지션이 좀 나와있긴 하거든요. 부시 안쪽 잡하고 들어가서 네. 뛰어냅니다. 이거 탐켄치 제대로 당했죠? 그렇죠. 굳었고 와 근데 버티나요? 이야 버텼네요. 심지어 예. 케이틀린의 회복도 쓰지 않았습니다. 미니트로팍스가 회복을 안 썼는데 살았어요. 아니 물론 스펠상으로 하나를 더 쓴 게 바이탈리티긴 합니다만 자이언츠는 정글러가 와서 한 거잖아요. 탐켄치기 때문에 살았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저러니까 요즘 탐켄치가 뭐 어디 대륙을 막론하고 계속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챔피언 두 명분의 몸 그냥 탱킹이었어요. 네. 와 정말 튼튼해요. 자 우리 지금 자 길리우스 선수 모습 그렇죠. 안 보였나요? 이제 이쪽에 턴이긴 한데 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탐켄치가 스펠이 없으니까. 그리고 라칸자이가 둘 다 전멸이 있기 때문에 네. 도망가고 만에 하나라도 근처에 세주안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갱킹을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와딩만 하고 빠져주고 있는 길리우스 선수의 그라가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을 예. 이제 2일차를 중계하는 중이지만 이후에 전체적인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선수의 라인업은 전보다 약해졌다는 평이 있지만 예. 지금 와드를 설치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좀 느낌이 달라요. 처음부터 시야 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예,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와드를 설치하는 빈도가 예. 훨씬 늘어났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계하면서 더 재밌거든요. 아 좋죠 그런 거. 예. 자 정글러 서로 위치 알아요.
그래도 와드를 지원해 조금 길리우스 선수. 서로 계속해서 정글러들은 서로의 동선을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안 겹치는 게 서로에게 제일 이득이니까. 겹치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쵸? 경기가 터져버리니까. 네. 안 겹치는 선에서 가능하면은 그라가스는 갱플랭크는 수비적으로, 바텀은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갱플랭크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반반만 가면 이득이니까. 바텀에서는 약간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탐켄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살아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자이언츠 측에서는 바텀에서 똑같이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야 라칸이니까. 그럼요. 조합의 힘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에서는 아지르가 6레벨을 찍게 되면은 주도권은 아지르에게 있어요. 갱킹 주도권은. 하지만 그 한 번의 갱킹을 피하거나 역갱킹에 성공한다면은 라이즈가 경기를 터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가장 꺼리는 라인이 되는 거죠. 가장 주시하지만 가장 위험한, 꺼릴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점수를 따야 되는 건 자이언츠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이언츠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바이탈리티는 수동적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가도 돼요. 타워만 지키고 예.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한타가 쉬운 거는 바이탈리티니까 한타를 콕 집어서 무조건 이긴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더 난이도가 쉬운 건 바이탈리티입니다. 좀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실력에서 네. 더 쉬운 플레이를 해도 되면은 그거야말로 좋은 거예요. 어, 그렇죠.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 오는 거 받아치면 그만이겠죠. 네. 자, 이제 게임 시간 7분. 아직까지 0킬 대 0킬. 조용합니다. 어, 시야 싸움 근데 진짜 치열한데요? 네. 바이탈리티의 시야가 보통이 아니에요. 상대 블루, 상대 칼날부리에 다 와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맵만 봐도 빨간색 점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러면 세주언니의 동선이 그냥 라인 직선경 아니고서는 갱킹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저 정도의 정보면 모든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야, 확실히 이 선수들을 구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바이탈리티 자이언츠의 그런 좋은 선수들을 잘 빼왔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네. 많았는데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엔 작년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네.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 한번 칼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자이언츠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이즈가 집 갔다가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면서 아이템 차이를 일시적으로 내고 상대의 레드버프 카운터 정글 들어갔어요. 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자, 탑 쪽에서 그리고 이건 루인이 더 세죠. 네. 지금 7렙이에요. 뒤쪽으로 빠지고 네. 하지만 상대방의 커버가 왔기 때문에 한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자이언츠가 계속 해볼만 해요. 그렇죠. 아까 라이즈는 말한 라이즈의 아이템. 네. 그렇죠? 아이템 사왔거든요. 어, 근데 좀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블루에 입고 왔고 차이가 아니, 있습니다. 좋고, 좋고. 오! 왜 혼자 끝까지 남아있나요? 왜 옆쪽에 가보자도 맞고 지금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이거 어떻게든 나갈 수 있는데 슬로우 전멸 빠졌고 아, 왜 차고 들고 나가나요? 이제 존재로 시간 봅니다. 네. 아, 왜 절로 나가나요? 조금 너무 위험한데요 이거? 일단 결국 와, 살았고 왔어. 루인 대박! 왜? 루인 대박! 와, 이 상황을 역으로 자이언츠가 그림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루인이 예. 방금 그냥 파열 두 명 띄워버렸어요. 와. 상대의 탑과 미드를 다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포식으로 딜도 하고 라이주도 와서 딜하고. 와, 이거 원래였으면 조코의 실수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방금 루인의 파열이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거 덕분에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을 지금 이득으로 만들었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코가 정말 욕심이 심했거든요. 과했습니다. 과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갱플랭크 건너편으로 왼쪽으로 도망갔어야 돼요. 네. 원래 아군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위로 갔다가 밀어나고 여기 소식을 한번 버티고요. 그렇죠. 이거 위로 간 순간 많은 게 꼬였어야 됐는데 여기서 네. 파열 제대로 들어가서 아지르 뜨고 카보차드는 한번 살리기 위해 초시계를 사용했지만 그동안의 딜로스 그리고 그동안에 아지르가 잡혀버리면서 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명이 뜬 줄 알았는데 하나 초시계였네. 네. 어쨌든 그 타이밍에 초시계로 살고 적들이 딜을 못하게 초시계를 쓰도록 그리고 CC기로 에어본을 걸어서 바이탈리티가 딜을 못하게 루인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과정이 약간은 미스가 있었지만 설계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상대의 레드버프 카운터 정글이 성공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0대0의 스코어에서 2대0으로 자이언츠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이언츠가 그렇다고 지금 그냥 뭐 안심하고 이대로 가자 이럴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자이언츠는 탑을 박살낼 때예요. 카보차드 아이템 트리 지금 요즘 갱플랭크가 거의 안 가는 템트리거든요. 요즘 갱플랭크는 소위 말하는 눕는 플레이를 합니다. 방어력 세팅 아이템부터 먼저 가요. 3일체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3일체를 먼저 갔기 때문에 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이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멸 없는 갱플랭크 초가스가 타워 탱킹 하면서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이탈리티는 위험한 거고 자이언츠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 틈이 있는 거군요. 자 일단 옆쪽에서 조코 선수는 깔끔하게, 전력 챙겼습니다. 네, 깔끔하게 전력 가져갔고요. 예. 지금 바텀 쪽에서 와 루인 그냥 파열이 예술이네요. 네 그냥 스킬 하나로 잭트롤 탐켄치의 스펠을 빼버렸어요. 이 선수 왜 이제서야 일부에 나타나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로 커뮤니티에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와 루인이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일부 리그 못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 경기력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네요. 네 플레이 하나하나가 알짜배기입니다. 예. 와 정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그리고 또다시 바이탈리티 라인 스왑하죠. 라인 스왑하는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요. 예. 탑과 탑의 라인전 균형이 깨졌어요. 바텀과 바텀의 라인전 균형이 애매해요. 이거? 야, 비가 가면 맞췄죠? 네 터졌죠. 와 근데 버티네요. 야 지죽해. 아 역시 진짜. 개인 기량 살아있네요. 아슬아슬하게. 예. 네. 하지만 저거는 못 죽여도 그만이에요. 전령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근데 탐켄치까지 와서 좀 미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바이탈리티거든요. 오 이건 또 완벽한 커버네요. 예? 타워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시 근데 잭트롤 체력이 루인도 와요. 루인도 와요. 루인 하면 타이밍 너무 좋은데 와 전멸 없잖아요. 잡았습니다. 저거를 맞추나요? 와 저거를? 끄트머리거든요? 예 아니 초가스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저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파열 적중률이 적어도 잡히는 것에서는 100%예요. 와 아니 이러면 초가스 사기죠. 네. 와 자이언츠 너무 잘하는데요. 오, 초가스 파열이 적어도 화면에 잡히는 내에서는 100%였다.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요. 뭐 입롤도 아니고. 아 그리고 아까부터 느끼는 거지만 네? 자이언츠도 라인 스왑을 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잘 이제, 따라 붙고 있다. 네. 네. 이제 전령도 없다. 우리가 미드 1차 밀었다. 그러면은 굳이 얘네에 맞춰가지고 바텀 탑탑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용쪽에 바텀 기울 보내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바이탈리티의 판단이 돋보였네요. 얘네가 스왑하는 타이밍에 빨리 욕먹고 도망가자. 그 살짝 비어있는 틈을 잘 파고들어서 그렇죠. 예, 대지용을 챙겨갔네요. 여기서 용을 챙겨가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바텀 포탑을 때리고 있으니까 또 갱플랭크가 후탄 세례로 한번 시간 벌어줍니다. 이거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바이탈리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조코도 있고. 네, 갱플랭크는 순간이동이 없어요. 하지만 초가스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텀 타워 저거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미드 1차 없기 때문에 라이즈가 딜 교환도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바텀 쪽에는 길리우스까지 와있고 지금 양팀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미드 그 사이 미드 세조하니 정화가 있긴 있어서 예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그리고 지금 루인이 왜 무빙이 너무 좋아요. 움직임이 깔끔합니다. 상대 정글로 위치 아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예. 하는거죠. 초가스거든요. 뺏길래야 예. 뺏길 수가 없어요. 포식으로 먹음 그만이니까 그냥 이제 한대 쳐가지고 먹겠죠. 아직 포식이 없네요 근데 지금. 아 네 그리고 예. 네, 체력도 리셋됩니다. 하지만 저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상대방 정글러의 동선, 탑라이너, 미드라이너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작지만 이득입니다. 그렇군요. 글리우스 돌아와서 레드 버프 챙겨갑니다. 자, 지금 당장 탑 쪽에서 타워 체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지금이 이번 경기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라이즈가 블루 버프를 다시 먹고 예. 라인 관리하면서 탑과 바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근데 어느 한쪽이건 자이언츠는 뚫어낼 힘이 있어요. 바이탈리티는 그쪽이 안 뚫리게 어떻게든 커버를 잘 가야 됩니다. 뚫리게 되면은 경기에 갑자기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군요. 네. 지금 자이언츠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해야만 하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여기서 만약에 흐지부지하게 본인들이 먼저 돌아다니면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리면 결국 바이탈리티는 처음에 잠깐 삐끗했을 뿐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나중 가서 싸움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바이탈리티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조합의 강점이라는 걸 오늘 SK 지네오와 SK 3경기에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궁극기 교환. 이번에는 뭐 궁극기 교환이라기보다는 아지르만 썼죠. 예. 라카는 예. 몸통 박치기 정도로 예. 화려한 등장만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자. 바이탈리티도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다 해주고 있어요. 바텀 타워를 밀진 못하지만 조금씩 긁어놓으면서 나중에 기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기반을 닦아놓는 모습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자, 일단 자이언츠도 어쨌든 요소요소에 슬슬 와딩. 자, 아까 한 10분 전, 근데 바텀? 네, 이거는 탐켄치니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근데 조커까지 와요? 더 들어가면은 이거 타워 체력이 저 정도면 아, 이거는 포기했네요. 그리고 포탑 자이언츠가 밀어냅니다. 근데 바이탈리티는 이 판단이 더 좋은 판단일 수도 있어요. 굳이 싸울 필요 있나. 우리가 후반 가면 더 유리해. 네. 줄 거 내주고 2차 타워에서 오래 지키자. 이런 콜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돼지용 먹지 말자. 네. 네. 마침 돼지용도 본인들이 하나 챙겼거든요. 네. 상대방의 용을 가져가도 똑같이 한 개와 한 개예요. 충분히 기다려도 바이탈리티 나중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조급할 필요가 없다.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예. 이득을 받지만 석연치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봐야 되는데 갱플랭크 크고 있는데 이런 말 나올 때 됐거든요. 예. 아지르 갱플랭크 케이틀린 큰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자, 좀 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바이탈리티에게 안겨줘야 되는 자이언츠. 뭐 버티기만 해도 나중을 볼 수 있는 바이탈리티. 이거 후반 가면 오늘 LCK 지네어 SKT 3경기와 똑같은 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 근데 갑자기 리드? 자, 옆쪽에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지주께 조금 나가있어요. 아, 와. 그냥 먼저 쓰는데 왼쪽에 또! 그렇죠. 루인! 루인! 이게 옆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와. 이게 루인. 다른 예. 탑과의 차이점이에요. 차별화된 탑라이너입니다. 움직임이 날카로워요. 아니, 저렇게 육중한 몸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나요? 네. 탑이지만 아군의 정글러보다 킬 관여율이 높아요. 100%입니다. 예. 놀랍습니다. 루인 정말 잘해요. 이게 잘한단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보면서. 예. 자. 경기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일단 바이탈리티 한번 손해를 봤습니다. 앞쪽으로 나오면서 시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다시 한번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주케 선수의 실수였습니다. 너무 앞에 나와 있었어요. 네. CS를 저기서 먹으면 안 되는, 버텨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칸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루인의 포지션이 거기서 빛을 발했죠. 이쪽으로 오면은 잠든다. 네. 아, 그리고 바로 되니까 아니 이건 거죠. 못 살아요. 예, 뭐 전멸이 있고 뭐 그게 아, 근데 너무 잘 맞추네요, 과연. 예. 예. 전멸 굳이 왜 썼죠? 이거 3킬 제대로 나요? 와, 이거를 이렇게 살리네요. 예. 탐켄치의 힘을 활용해서 탐켄치의 심연의 통로 궁극기를 활용해서 그리를 만들어 내는군요. 그렇죠. 심연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 나올 수는 있었는데 이 실수는 의미가 있는 실수입니다. 카보차드는 죽으면 안 돼요. 카보차드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진입을 막는 억지력으로는 갱플랭크가 아지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지르는 궁극기를 한번 쓰면 그만이지만 예. 갱플랭크는 화약통을 던져놓기만 해도 와 이걸 또! 또 루인! 아니 루인은 뭐 그냥 계속 나타나네요. 예. 아니 사건의 현장마다 그냥 루인이 계속 와요. 네, 그리고 이 타워 못 지킵니다. 예, 미드에 둘 탑에 하나 인원 분배가 잘못됐거든요. 예.
강한데요 자이언츠. 네, 현재 포탑 스코어 4-0, 킬 스코어 4-0, 스코어상으로는 퍼펙트입니다. 타워까지 말이죠. 지금까지는 퍼펙트예요. 이제 20분. 자, 벌써 워모그 구입되어 있는 자이언츠 탑과 정글입니다. 이거는 자이언츠가 너무 깔끔하게 운영하는데요. 예. 여기서부터는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 이제 자이언츠도 좀 숨을 골라도 될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계속 몰아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바텀 2차 밀어냈고 아군의 탱커들 잘 컸습니다. 라이즈 잘 컸고 자야도 잘 컸어요. 여기서 괜히 속도 내려다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상대 정글 들어가서 시야 장악하고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다가 바론 시야 잡고 훅 들어가면 돼요. 야, 그런 식으로 일단 충분히 그림을 그릴만 할 정도로 자이언츠가 유리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바이탈리티 조합의 단점은 시야 확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탱커가 부족하다는 거는 부시에 페이스 체크할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시야를 잡고 낚시를 계속 시도하면 예. 언젠간 당해요. 지금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바이탈리티가 약점이 그렇게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라이즈 스플릿이 케이틀린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 라이즈 일단 라인 밀다가 예. 옆쪽으로 다시 돌고 있습니다. 배시 지금 자이언츠는 1-3-1을 해도 돼요. 저 라이즈 막기 정말 힘듭니다. 아지르는 지금 마법정이랑 아이템 세팅이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라이즈한테 스킬 한 번만 잘못 맞으면 죽어요. 넣어놔요 이거를? 바이탈리티 바로 앞에 와드 있는데? 예, 빠져나가죠 자이언츠. 각을 그려봤습니다만 자이언츠가 그 덫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올가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포지션 위험한데 루인. 역으로 그쵸? 역으로 그렇죠. 네. 아 이거 근데 이건 루인이 좀 너무 깊어요. 깊어요 네. 루인. 너무 깊어요. 많이 맞았어요. 와. 와. 아니 다 맞고 버티네요. 예. 네. 상대방의 케이틀린이 왼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루인이 쓱 보더니 이거는 나 죽을까 아니야. 안 빼고 스킬 마무리하고 나왔죠. 와, 저 정확한 계산이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빼려다가. 멈칫했어요. 네. 견적 내려고. 그리고 어? 그새 피치였죠. 워모그라서. 예, 맞습니다. 2차 다이브, 2차 다이브. 이거 잭토를 먼저 물렸어요. 자, 잭토를 전멸 있고요. 일단 라칸. 자, 잭토 전멸 맞죠. 전멸 맞죠. 다 캐치. 루인. 자. 이번에는 루인 잡아내야죠. 전멸도 없거든요. 잡힙니다. 이러면 바이탈리티도 만족할 만하네요. 결과적이지만 그라가스와 조가스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손해라기에는 오히려 더 큰 걸 챙겨왔습니다. 한라이너와 정글러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루인이 욕심이네요. 네. 루인도 사람이군요. 네. 그쵸. 그 이상으로 잘하면은 와 네. 이거 너무한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사이에 바이탈리티가 앞쪽 들어와서 바로 앞쪽 시야 일단 장악합니다. 자, 미드 쪽에 있는 아직은 패시브 포탑 제거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3-4분만 이 흐름대로 가면 바이탈리티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츠는 이번에 살짝 불만족이에요. 교환비 자체도 손해였지만 타워를 못 밀어냈습니다. 아, 그렇죠. 오브젝트를 챙기지도 못하였고요. 네. 마치도 서로 그냥 챔피언 간에 뭐 스킬 교환, 스펠 교환, 그리고 챔피언 킬 교환이 있었는데 그 킬로 더 이득 본 건 바이탈리티였다는 거. 자, 루인 바텀 라인 맛있게 챙깁니다. 가져갈 때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럴 때. 그렇죠. 그리고 네. 반대쪽에서는 아까 전에 탑라인이 쌓인 거를 아지르가 다 챙겨갔습니다. 서로 쌤쌤이에요, 그냥. 네, 네 똑같습니다. 이번엔 또 배시가 챙겨왔네요. 서로 라인 관리 이렇게 한번 싹 하고 모여서 이제 오브젝트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용에서는 싸움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커가 계속 저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뒤에서 또 루인 와요. 예, 옆에서 옵니다. 이거 루인 포지션 봐야 돼요. 센트럴 전멸 없어요. 네, 이거 루인 뒤에서 오거든요. 아, 네. 근데 바이탈리티 잘 빠지는 포지션이긴 한데 들어가서 침묵. 네, 낙한 죽었습니다. 이거는 바이탈리티 버틸 수 있나요?
아 먹었는데 아, 와 살렸어요 김규수를. 네. 점화 안 걸렸었네요. 네. 점화가 애초에 없었군요. 아직 쿨타임이었어요. 네.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탐켄치 뱃속에서 죽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나오면서 잘 받아쳤네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바이탈리티가 슬슬 조합적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받아치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구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츠가 상대방을 포위해서 선멸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은 예. 결국 정면과 정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초가스가 옆으로 온 거지만 결국 정면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인 포지션이었거든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 여기서 바이탈리티가 빠지는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한타가 이렇게 성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가스가 오고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응전을 했다면은 초가스가 뒤쪽에서 딜러진에게 직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탐켄치부터 보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탈리티가 앞라인끼리 교환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제트롤. 근데 그 사이 제트롤 전사. 하지만 루인이랑 바꾸면? 그렇죠. 이러면은 예, 루인도 갑자기 실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처음부터 상황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좀 오묘해졌습니다. 자 자꾸 교환비에서 자이언츠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좋고 이거 열 순 있어요. 지금 케이틀린이 머니까. 근데 네. 케이틀린은 위치를 아나요? 역으로 열죠 이러니까? 들어가고 네. 역으로 열죠 라이즈! 맞습니다. 배시! 배시 일단 아웃! 배시 일단 아웃! 네 싸움 못해요. 자 뒤쪽으로 빠진 자이언츠. 자 게임이 중반 들어오면서 바이탈리티가 좀 힘을 내주고 자이언츠가 실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이언츠가 좀 더 이제 초가스를 플레이하는 루인 선수가 좀 황당한 죽음 조심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네. 뒷포진 잡다가 혼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디주케 선수한테 물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물러갔다가 역으로 물린 거죠. 네. 뒷포지션이라는 게 원래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자이언츠 집중해야 됩니다. 루인 선수 그리고 예. 갱플랭크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아이템. 지금 3쿼어템 나왔거든요. 예. 상대의 탱커들까지 저격하는 템들이 나왔고 본인은 안 죽을 수 있는 스테라게 도전까지 나왔습니다. 저 갱플랭크 자야가 때려야 죽는데 자야가 갱플랭크 때릴 수 있는 상황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사거리가 엄청 긴지도 않은 자야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벌써부터 바이탈리티 본인들의 네. 조합의 기본 세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네요. 조합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탑 바이탈리티 자이언츠 첫 번째 포탑 믿음 잃었고요. 자, 자이언츠 좀 답답해 보여요 많이. 제 생각에는 바이탈리티의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지금 3코어를 장착했는데 4코어를 장착하면은 무게추가 급격하게 기웁니다. 자이언츠는 그 전에 이득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1코어 남았습니다. 자 무언가를 그대로 해낼 수 있을지 그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쪽 시야에서는 양쪽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바론 쪽에는 자이언츠 와드가 많습니다만 주변에는 바이탈리티 와드가 많습니다. 자 조커 안으로 들어왔고 길류스 빠지고요. 일단 이니시에이팅을 의식해서인지 바이탈리티가 다시 또 뭉치고 있죠. 네. 바텀 라인은 그냥 우리가 미는 라인이다. CS를 굳이 많이 확보할 필요 없다. 아예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나왔네요. 바이탈리티 바텀 라인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미드 포킹하겠다는 거예요. 저 라인이 지금 당장은 자이언츠가 미는 라인이지만 결국에는 타워의 도움을 받아서 바이탈리티가 빅 웨이브를 형성시켜서 밀게 되는 라인이거든요. 지금 출발 안 했다는 거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겠다는 거예요. 저 웨이브가 역으로 쌓여서 바텀 1차를 밀게 될 때까지. 네. 이거! 그 사이 미드! 일단 타르마가스, 타릭, 아니 라칸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네, 라칸 이니시에이팅 걸었다가 네. 그대로 지주케의 반격에 무산되었고 라칸은 다행히도 살아나왔네요. 이거 다행이었죠? 근데 가나요? 갱플랭크랑 아지르궁 없는데? 뚜잇합니다 그냥? 자이 자이언츠 그냥 네. 안 보고 있거든요. 무적의 탈출기, 무적의 탈출기 예. 한번 빠졌어요. 그렇죠, 라이즈 이제, 스킬이죠. 예. 이러면 이제 서로 좀 망설여질만 한데요. 자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집에 가는 건 또 위험해요.
집에 가면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 맞습니다. 역으로 들어온다는 거. 저 바텀샷이 도착했고요. 저기서부터가 큰 그림이거든요. 바이탈리티는 대치를 한다면. 자, 일단 계속 대치하지 않고 옆으로 돌고 있습니다 바이탈리티. 어 좋고. 네, 빠질 수 있겠죠. 패시브 다시 온 됐고. 그 사이에 미드 쪽에 있는 포탑 자이언츠 밀겠는데요. 네, 바이탈리티가 밀었습니다. 오래 대치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바텀 웨이브에서도 자이언츠가 이득을 보게 되었고 미드 2차까지 밀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은 이득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바론까지 바로 1절만 해야 되거든요. 예. 아지를 머니까 일단 갔어요. 자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아, 길리우스! 와 스틸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게 야. 센스 있었네요. 초가스가 있었다지만 예. 방금 조코의 플레이는 좀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타를 미리 썼어요. 위험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바로 버프 들고 있는 자이언츠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이언츠가 운영상의 이득을 제대로 챙겨가네요. 예. 2절까지 하는 게 위험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됐어요 결국. 자 킬스코어 6대3 현재 킬스코어 3점 앞서고 있는 자이언츠. 골드 지금 4000골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워 더 밀면서 더 벌릴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 싸운다면 자이언츠 위험하거든요.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즈도 위에 있고 초가스도 네. 아래에 있어요. 자 동료들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이언츠는 이제 바로모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타워를 압박한다기보다는 라인을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천천히 상대방의 시야를 제거하고 네. 시야를 잡고 라인 관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워를 때리기에는 아지르예요. 갱플랭크라. 근데 좋고 전멸 빠졌고요. 여기서 타워를 때린다면은 아직 라이즈와 초가스만 사이드에서 살짝살짝 건드려보고 본대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지르가 있는 쪽에서는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라이즈는 계속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가스 곧 나머지 3명은 미드 주변에 서성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이탈리티 입장에서도 이제 외곽 타워는 다 내줘야 됩니다. 2차 타워 어차피 못 지키거든요. 아 그럼요.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는데 자이언츠가 자 위쪽 2차 포탑까지 자이언츠가 제거합니다. 이제 2차 포탑은 바이탈리티 모두 잃었어요. 바이탈리티 입장에서 이제 억제기만 지키자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자이언츠는 억제기 타워를 밀어내면은 베스트.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더 이상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자이언츠입니다. 그렇죠. 자이언츠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타워를 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반드시. 조합의 사거리 차이로 다이브를 화끈하게 치는 거 아니면 타워 공략이 힘들거든요. 어, 근데 이건 좀 희망 있죠? 예. 왜 케이틀린이 혼자서 라이즈를 막거든? 예, 체력 절반가량 뺐고요. 자, 전멸 없는 좋고 체력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워머그이기 때문에 금세 채워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자이언츠는 타워 공략을 하다가 본인들이 이니시에이팅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과감한 다이브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바이탈리티는 타워만 안 밀리면 됩니다. 서로 지금 애매해요. 결정타가 나오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이언츠는 과감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시도하기에는 상대방의 조합이 너무 무섭습니다. 언제 해도 이제 반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깎아내던가 아니면 다음 오브젝트에서 싸움을 유도하겠죠. 다음 바로 다음 장무용 예. 그런 느낌으로 그때까지는 좀 양쪽 다 소강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거리 짧은 조합으로 무리해서 타워 칠 필요 없거든요. 자 일단 게임 시간은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바론 젠 중요 오브젝트 젠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 상황.
서로 퍼져서 라인 관리하고 있죠. 자 이제 스틸백 자야도 4쿼어템까지 뽑아냈습니다. 그쵸. 지금 자이언츠가 이런 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이탈리티가 타워 안쪽을 끼고 도는 게 아니라 밖에 슬금슬금 나올 때, 저때 이니시에이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타워 끼고 있는 건 이니시에이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보차드 너무 나와 있는데요. 예, 근데 일단 자이언츠가 그런 카보차드를 노리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계속 라인 관리 중입니다. 라이즈 탑이고요. 예, 시야 라인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좀 과감하게 나와서 먹고 있네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미드. 오, 갱플 올라옵니다. 예, 이거 바이탈리티가 슬금슬금 노려보나요? 예, 자이언츠 라이즈 위에 있거든요. 초가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배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와드로 위치 확인했고요. 자 정글 쪽에 위치한 거 바이탈리티 와드로 확인. 이번 경기는 예 오래갈 확률이 좀 있겠네요. 유치원? 이거는 바이탈리티가 나쁠 거 없죠. 술통 굴리기 한 번에 유치화 뺐거든요. 예 이득이죠. 다른 챔프도 아닌 배시의 라이즈에 유치합니다. 치고 나가나요 바이탈리티? 잠깐만 귀환 배시! 귀환! 어휴! 우와 오. 적금 꼈으면은 그냥 최소 전멸 했죠. 빠지는 예. 예. 전멸이 아니라 저 정도면은 거의 죽을 예. 수가 있네. 예. 아니 밑으로 박스요? 있거든요. 자 그래도 탐켄치 힘으로 한번 세이브합니다. 전멸 빠졌고요. 아 배시 라칸 들어가요. 배시가 조금 길넣기 힘든 위치에 갔고 예. 아지로 와요. 아지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루인도 왔고 조코 빠지고 기쁨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 서로 스펠 소모만 있었을 뿐 전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이탈리티가 지금 어떻게든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바론 나올 때까지만. 네, 바론 지금 30초가량 남았고요. 바이탈리티 2번에 대치하면서 상대방 체력 야금야금 깎아내고 바론 가는 시나리오 그릴 겁니다. 그리고 마침 라칸의 전멸과 궁극기도 지금 소모가 됐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카보차도 어디 가나요? 라인 관리하러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예? 일단 포탑은 밀었어요 바이탈리티. 자 카보차드 산타 지금 미드에 같이 없고요 바이탈리티는. 카보차드가 순간이동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뭐 네, 떠도 상관없죠. 예. 네. 뒤에 세주안이 돌았어요. 일단 돌았어요. 돌았는데 예. 상대 탐켄치거든요. 상대는요? 네 아지로 일단 잘 빠져나왔고요. 케이치는 프리딜하고 있습니다. 길리우스 버텼죠. 초시계로 탐켄치 삼켰고요. 네. 아 이거는 역으로 루인이 루인이 아 잡혔어요. 배시 딜 못하죠? 예. 하지만 살아나갔습니다. 자, 라이즈만의 무적기환. 예. 아, 이 부분에서는 조코가 좀 탐켄치를 너무 의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계속 지금 잭트롤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싸움마다. 그렇죠. 아! 오, 아니, 라이즈가! 어? 케이틀린 심지어 스펠 하나도 안 쓰고! 예, 아니, 이게. 더 빨봤나요? 아유 이게 왜 이 타이밍에 근데 어떻게 죽은 건지 궁금합니다. 현지 옵저버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오우 전혀 죽을 타이밍이 아닌데. 예. 자 일단 싸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코의 궁극기를 그대로 그냥 3켄치가 무효화시킨 거나 다름이 없겠죠. 예. 여기서는 아지르가 너무 잘 도망갔어요. 아지르, 갱플랭크, 케이틀린 뒤에서 딜 다 하죠. 그렇죠. 길리우스와 잭트롤 맞아줄 거 최대한 맞아주고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배신 여기 들고 빠졌거든요. 예. 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덫을 밟... 예. 이거는 실수죠. 예. 예. 치명적인. 예. 너무 크네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러니까 무난하게 바론 가져간 바이탈리티가 이거? 미드 쪽 밀고 오른쪽 들어옵니다. 슬금슬금 슬금슬금. 예, 각 보고 있죠. 예, 마침 미니트로 박스 오른쪽. 탐켄치가 맞았어요. 예, 탐켄치가 맞았고 길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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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겠죠. 침묵 때문에 못 먹었어요. 예, 순식간에 보내버렸고. 예, 하지만 한타 아직도 길어집니다. 지죽게 그렇죠. 때리거든요. 예, 미니트로 박스 때리고 있고요. 아지르 들어가서 역으로. 케이틀린 프리딜. 그렇죠. 이게 조합의 차이거든요. 예. 앞라인 교환하면은.
바이탈리티가 좋아요. 네. 안 돼요 근본적으로. 네. 이거 뒷라인 미니언 웨이브 오거든요. 이거 거의 끝나는 그림 아닙니까? 아니 배시 타그라마스 둘러 막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쌍둥이 하나 밀리고 쌍둥이 두 개 밀리고 넥서스만 때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거를 바이탈리티가 와. 아니 분명히 20분 때까지만 해도 자이언츠가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바이탈리티가 40분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와. 결국 조합의 힘으로 승리하네요 바이탈리티. 이게 확실히 중반 한 20분 초반 때까지만 해도 자이언츠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LCK에서도 증명되었다시피 아지루와 캐리력 있는 원거리 딜러의 조합은 상대가 사거리 짧으면 짧을수록 후반에 한타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네, 그렇네요. 아, 딱 그림 그리다가 그 루인 선수의 실수, 자이언츠 팀 자체의 실수가 몇 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일단 경기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예. 갱플랭크가 아니라 탐켄치가 결국 픽의 핵심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뭐 조코가 빙하 가복 마치고 뭐 체력 빼고 이런 거를 잭트롤이 다 삼켜서 살려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잭트롤이 결국 상대방의 이니시에이팅을 봉인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 자이언츠는 많이 아쉽겠네요. 예. 계속해서 고삐를 잡고 있던 게임이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것이 예, 너무나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배시 선수가 아... 별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예. 어쨌든 중반까지만 해도 그 자이언츠의 움직임에 합류하면서 성장을 일궈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없었어요. 사실 요즘 메타에서의 라이즈는 라인전에서 로밍 능력이랑 예. 이제 중후반에서도 궁극기를 활용한 거리를 좁히면 스피드한 그런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라이즈의 궁극기 활용도가 전부 다 도주용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딱 한 번 예. 바론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었죠. 예. 그때 잘 도망갔죠 그것도. 예. 그것도 도주였거든요. 예. 그 아주 의미 있는 도주였죠.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자이언츠와 바이탈리티 대결에서는 바이탈리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로는 스플라이스와 유니콘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잠시 쉬었다가 이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 EU 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